제가 좀 에너지가 많거든요. 많이 많은데 외향적인 성격이고 막 마이크 세상에 마이크 드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향인데 애가 태어났는데 저는 이제 바깥에 일을 하러 나가고 주말밖에 이제 못 보고 그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 제2의 파이프라인의 창구 이런 걸 얻는 게 유튜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 좀 대표님에게 검증 받고도 싶고 해서 저는 이제 고작 1200명 유튜버인데 유튜브를 하기가 그렇죠. 5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가 네, 요 최근에 좀 급격하게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정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그래서요? 하시는 이유는? 미래 준비? 뭐, 네. 유튜브 하는 목적이요? 네.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네. 저는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안에 제 입김이 다가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좀 갑질을 할수 있는 위치에서 이제 갑질을 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그런 사람의 위치가 되고 싶습니다. 돈은 또 당연히 이제 벌려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좀 유튜브를 네,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럼 5년 전에 하셨는데 왜 중간에 안 하셨어요? 뭐, 네, 재우용 문제죠. 늘 기복이 좀 심하고요. 열심히 했다가 타올랐다가 꺼지고 제가 할줄 아는 거는 헬스 부분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따고 들어가는 걸 설명하는 그게 좀 탁월한 능력 같습니다. 헬스에서 네, 헬스에서 교육적인 교육적인 목적으로 목적으로 네. 회원들한테 지도하듯이 따고 들어가서 이제 포인트만 알려주는 네, 알려주는 그런 류의 이제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부분이라면 경력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좀 특이한 경력이 많아요. 뭐예요? 골프 프로기도 하고요. 요가 강사기도 잠깐만요. 하고요. 그럼 특이한 거 많습니다. 요가 강사 예, 네, 정말 특이한 거 많습니다. 또뭐 있어요? 뭐 골프 프로, 요가 강사, 트레이너 한 10, 아니 그 대회 수상 경력 뭐 1등 한 20회 이상. 수상 경력 네. 1등 골프는 장타 20회 대회 이제 16강 뭐 이렇게 한국 리그 16강 진출 두 번. 뭐 그러고 많이 많은데 특이할 정도로 갑상선 암 수술을 두번 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이랑 결혼한 케이스고요. 웃기죠. 첫사랑이면 언제요? 풋사랑 때부터 아니면 17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4년을 사귀었다가 16년 만에 다시 만나서 결혼한 21살까지 케이스입니다. 4년 사귀었다가 지금은 27살 때 만나서 네, 다시 연락이 닿아서 제가 연락을 했고요. 범상치 않으시네요, 역시. 법대생입니다, 그리고. 명지대 법학과요. 까도 까도 그냥 또뭐 있어요 지금 그 골프 프로 요가 강사 트레이너 말고 또 하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활 쪽으로도 좀 하고 이래 저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자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실제로 골프도 자격은 아니죠. 네, 사단법인에서 협회에서 발급된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잘하는 부분은 사람의 어떤 몸이 아프다거나 그럴 때 재활과 이런 게좀 믹스가 되어서 실전적인 재활 운동을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영상으로 노출시키거나 또는 이제 대중에게 공개를 하게 됐을 때 납득을 하는 분들이 있고 안 하는 분들이 있을 테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움직임이, 그러니까 인지 조화에 가 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좀 제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어릴 때 요가 강사도 하고 골프 프로도 하고 그런 영향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러겠는데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준비됐네요. 그렇죠. 다져지고 준비되셨네요. 요즘 영상은 뭐를 올리시고 계세요? 이런 컨텐츠 올리고 계세요? 네, 운동 교육적인 그 내용이 주로 뭘까요? 교육적인 거라는 거는? 이런 자세를 취하세요. 이런 분들 이러세요. 이런 건가요? 네, 운동은 뭐 중량을 든다고 당신이 원하는 식으로 몸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다. 네, 그 이유는 감각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감각이 확장되지 않고서는 중량을 아무리 들어봤자 완전 초보자들은 이제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하는 거,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고 나서는 중량을 드는 건 의미가 없다.
10년 되고 20년 된 고인물이 돼봐라 되겠는가 이런 쪽에 영상을 올려서 좀 재미는 없습니다. 혼자 나오세요? 네. 뭐 저도 생각을 해보면 다 압니다만은 어찌 보면 여자 이제 크롭탑 딱 입어놓고 가슴골 싹 보이면서 엉덩이 뒤태 싹 보일랑 말랑해서 이 스킨십을 하는 듯 마는 듯 이런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장면이나 이거를 영상에 담는다거나 썸네일로 구축하는 것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회원은 또 이 방송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채널 아니네요. 그게 네.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요. 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맞는 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선 안에서 합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나 지금 돈 벌어야 되는 한 집안의 가장인데 뭐 하는지 꼬리지? 그 욕심내고 내가 돈 맞아도 되니까 돈을 벌어야 돼. 라는 것과 그런 약간 악마와 약간 정의롭고 도덕적인 이런 사람이 난데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네. 또 다른 방주지기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저희 거 말씀드리면 네. 작년 10월, 11월에 무슨 영상을 찍었냐면 우리 송프로라는 친구하고 같이 3층 연구소에서 네. 앞으로 이 시장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준비 안 하면 큰일 나 그러고 막 둘이 막 가르쳐대는 거 영상을 찍었거든요. 천주에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때 구독자 한 400명 있을 때 안 봐요 사람들이. 근데 대표님이 혼자 찍으실 게 아니고요. 네. 이걸 신청자하고 같이 찍으셔야 되는 거. 신청. 네. 내 몸에 문제 있고 운동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 네네. 내가 자세가 안 좋은 사람. 네. 그 채널에서 신청하셔서 예약 날짜를 잡고 대표님 편하신 시간에 대신 유튜브로 촬영합니다. 아, 네. 그때 자세도 알려주고 뭐도 알려주고 하면서 그 대표님만의 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네. 드려볼게요. 네. 제가 1200명 구독자 330개 정도의 영상이 올라갔지만 네. 5년 동안이나 됐고 네. 요 최근에 한 100개 가까이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했을 뿐이고 네. 물론 한 5년 전에 한 20, 30개 영상 올렸고 뭐 4년 전에 한 50개 영상 올렸고 매해 한 100개 가까이 영상을 이제 올리기는 했는데 네. 기복이 제가 너무 심하다는 걸 스스로도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에너지가 상당히 넘치나 네. 이게 좀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네. 여기 방문하셨던 상담을 받으셨던 그 여성 제 PT 회원분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어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꽂히면 이제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이상하리 마치 좀 기계치고요. 네. 프리미어 프로 그렇게 배워가지고 막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키네마스터로 깨짝깨짝거리다가 네. 캐커스를 회원분이 알려주셨어요. 진짜 이게 더 편하다는 거 알겠고 그 캐커스를 왜 하나가 더 수월한데 쇼츠 위주로 지금 대표님이 뭐 몇 번이나 요 근래 영상 올리실 때 쇼츠가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 나름으로는 그런 것도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게 본 순간 쇼츠구나 해서 계속 올리다가요. 네. 제 채널의 컨텐츠는 쇼츠가 안 어울리는 거네? 다시 미드폼으로 바꿨습니다. 네. 쇼츠를 올리면 바로 한 1000명 조회수 가까이가 뜨긴 하는데 네. 미드폼이 갑자기 한 이틀, 3일, 4일 있다가 쓱 이렇게 1000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신규 유입자가 확 많아진 350명이나 되는 네. 많아졌고 1년 하면 4,000명이잖아. 네. 근데 요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으며, 또 의욕이 많이 이제 불러 일으켜서 하긴 했지만, 네. 또 쑥 꺼지지는 않을지. 그렇군요. 열심히 하시는데도 좀 이따 한번 꺼질 거고요. 네네. 수출 한번다 멈추신 거는 천주회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인데, 수출가 나가서 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거기서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후에 수출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나중에 미드폼에서 썸네일 이렇게 뜨면 어디서 본 사람 같은 느낌 들거든요. 쇼츠는 무조건 밀어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복이 심하다. 네네. 기복이 심한 사람이 그러고 내가 하고 싶어 한다. 성격의 전형적인 단점 같습니다. 정점인데요? 아, 그런가요? 보세요. 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돈만 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관심사가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있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에는 내가 관심이 없어지고 근데 나한테 반응이 계속 있는 것 같은 거는 내가 꾸준히 가요. 기복이 심한 사람이 꾸준히 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꾸준히 치고 나가게 하는 방법 책임지는 거예요.
약속으로. 약속으로 책임지는데 네. 보람까지 느끼면 돼요. 그럼 예약 받으시라고요. 어. 거기서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요. 증시된 네. 증명이 보여야 돼요. 네. 대표님이 아까 저한테 네. 딱 핵심으로 교육 목적으로 헬스에서 네. 그 진짜 그 사람한테 개선이 필요한 포인트 알려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거를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한테 해주는 걸 보여주는 그 사람마다 다 틀릴 거거든. 네. 그럼 방주가 컨설팅이 다 틀린 거고 뭐가 틀려? 똑같아요. 저희는 그냥 헬스를 교육적으로 하고요. 이 사람들의 개선을 잡아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포인트만 딱 집어주는 거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러한 골프와 요가를 했던 것도 있고 재활 쪽까지 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사람 건강에 대한 컨설턴트잖아. 네. 근데 그걸 내가 왜 이론으로 말하냐고. 저 3층에서 혼자 떠든 거지. 사람을 불러야지. 맞죠. 지금부터 예약을 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오잖아요. 영상 찍어요. 대신 영상이 올라갑니다. 네. 찍어서 올리시고. 근데 요거는 또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요런 것도 네. 있는데 제가 그런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근데 올리게 되는데 제가 지금 몸 이렇게만 이렇게 봐도 키가 184에 한 100kg 가까이가 나가는데 이제 네. 선수 생활을 오래 하고 있으니까 몸이 이제 안 좋은 게 아니죠. 일반인들이라면 오! 막 이렇게 되는 몸이에요. 네. 근데 밖에 나가서 하다못해 나시를 입고 딱 가도 버스 정류장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오! 지금 체형이 무너져서요. 살 빼드릴게요. 오세요. 하면 당연히 잡상인 취급을 하죠. 네. 너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유튜브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 저를 보고 하다못해 니도 멸치잖아 라고 최근에 댓글 다신 분도 있었고요. 뭐 말도 안 되게 이제 100kg 몸을 가지고 뭐 그냥 이제 웃어 넘겼죠. 근데 그렇게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 그 관점이 다른 건데 완전 다른 쪽에서 접근을 했을 때 보면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깨 운동을 올리면 이거를 왜 이렇게 하면 안쪽 회전이에요. 내회전인데 이게 이렇게 팔을 펴고 올리다가 보면 이게 쓰레기 봉지 이렇게 드는 사람이 없어서 당깁니다. 전완근을 먼저 당기고 팔꿈치 이렇게 당기고 만들고 승모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당기는 행동을 하게 돼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사람의 습관인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상승모근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같이 올라가게 돼요. 이것만 하는 운동을 저는 지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재활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제 신조대로 그냥 다 이제 노출시켜 버릴까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저는 말씀드리면 네네. 그냥 잘 된 거건 안 된 거건 다 내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찍었다면. 네. 왜냐면 평가를 내가 먼저 받는 거지. 네네. 평가를. 내가 먼저 받아야죠. 나중에 뭐 그만큼 욕할 거 없지 않아요? 뭐 맞았다 틀렸다는 찬반이 붙으면 더 좋아요. 유튜브 영상에는. 네. 어, 댓글 처음 붙으면요, 영상 네. 떡상합니다. 아주 쫙 올라가요. 네, 네. 실제로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멸치가 이게 어깨 뽕 낸다고 네. 이렇게 뽕 내는 네. 훈련이 있어요. 이걸 했더니 누가 댓글 달았는데 멸치가 어깨 뽕 타령하는 게 킬 포인트네라고 올렸더라고요. 밑에 대댓글이 맞아요. 멸치, 저게 멸치의 기준이면 님 뭐냐? 뭐, 한 20개까지 달리는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와 그래서 그게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좀. 특히 쇼츠에 그게 뜨면 장난 아니에요. 어. 수십만 올라가요. 그래서 네. 그냥 고객의 찬반은 있게 만들고 실수하는 것도 늦는 거죠. 그래놓고 다음에 진짜 실수했으면 그 댓글에다가 아, 다음에 좀 더 신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도 한 번 더 생각할 거고 아, 그 의견도 있습니다. 저 의견도 있습니다. 대신에 약간 상처 주거나 크게 뭐 문제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편집해서 잘라내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 다 초청만 하지 말고 네. 누구 앞에 앉혀놓으시고 네. 이렇게 설명하시는 영상을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거든요. 네. 누가 한 근데, 사람 앞에 앉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트레이너들하고 직원들하고 얘기 잘 합니다. 실컷 얘기하고 이걸 영상으로 당기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기도 했어요. 니 아까 내한테 물어봤던 거 그렇게 연기하듯이 다시 한번 물어봐 하면서 제가 찍어봤어요. 근데 그때 약간 이 느낌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일단 회의할 때 네. 카메라 켜요. 그리고 시작해. 처음에 카메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이따 대화하다 보면 인식은 하지만 그냥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날 것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약간 그 크리에이터랑 PD랑 앉아갖고 PD가 질문하면 답 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처음엔 어색한데 시간이 지나면 좀 그냥 방안처럼 나오시더라고. 그냥 있는 자리 그대로 촬영하시는 게 더 낫겠고 혼자 하는 어색함으로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그 헬스 채널도 보니까 혼자 운동할 때
대화나 사람이 없으면 사람 참여율도 좀 더 적어져요. 따라는 하는데. 등장인물이 등장할 때 누군가가 대화하는 모습이 있거나 이럴 때 좀 참여도가 좀 더 생기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우리 채널에 출연하신 그 28만 그 운동 유튜버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고 1년 이상 방송에 나가는데도 사람들이 사람 얼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화가 없으니까. 막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거 설명하신 거거든요. 충분하거든요. 운동복 입고 들어야 될 것 같이 준비된 짓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영상 쪽으로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어, 네. 네. 좀 볼게요. 이런 게 최근에 올린 영상입니다. 딥스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딥스의 가장 큰 핵심은 아래 가슴 운동이고 거기다 플러스 가슴 운동 중에 대표적인 다친 사슬 운동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거. 이때 이 쇄골의 움직임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핸들링을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 편집하는데 오래 걸리세요? 보내놓고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엄청 많이 걸리진 않아요. 막 30분 한 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겠는데요? 네. 이대로 가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시고, 추가로 참고하시고요. 설명 글이 지금 많이 나올 거니까 해외에서도 먹힐 것 같거든요. 상가 요게 끝점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스튜디오 좀 넣어보세요. 그래서 여기를 더 스튜디오 안에 이거는 제목을 잘못 준 것 같고 썸네일 이렇게 잡으신 거죠? 썸네일은 나중에 바꿀 수가 있으니까 예. 네, 이대로 하세요. 요즘 이게 지금 날 것 그대로 가시는 거잖아요, 진짜. 네네. 원고 준비 안 하고. 네.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아까 편지 막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네. 지금 이대로 가시면 끝없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시면 네. 이게 아, 다 그래요? 이게 다 주는 거거든. 필터링 없습니다. 네. 네. 이게 날 것이에요. 그리고 구독자도 늘게 되고 영향력 범위는 뭐.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